깊은 바다를 품은 도시죠. 경상남도 통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깊은 곳인데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통영에서 맛보게 될 별미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항구에 그 힌트가 있다는데요. 아침 일찍 조업하러 나갔던 어부들이 하나 둘 들어옵니다. 뭐를 잡아오셨을까? 중국에서 고기. 갑오징어. 갑오징어. 통영 바다에서 갓 잡은 해산물. 이야, 팔딱팔딱 살아있네. 아니, 어이구, 이게 뭐예요? 참범, 참범, 통영 참범. 참범, 도다리, 뭐 치치 등등 많아요. 너무 신선해요. 아침 다 잡아오니까. 사시사철 풍성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다고요. 고기 갑니다. 고기입니다. 경매 시작하겠어요. 빨리 오세요. 아유, 어디 가세요? 어? 이거는 왜 바로 차에 실어요? 이거 가게 가요. 응? 가게 간다고요? 네. 경매 안 하고요? 예. 가게로 바로 가는 경매도 없이? 식당과 직거래. 경매에도 참여하지 않고 갓 잡은 해산물을 전달하러 고고고 달려서 도착한 식당은 에이? 식당이라고 보기엔 공장 같습니다만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대행이 왔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예예예. 예. 여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공장 같은데요. 식당 가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식당 맞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같은 독특한 외관의 식당. 멀리서도 눈에 띄겠는데요. 오, 독특해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 개성 넘치는 이곳의 별미는 과연 뭘까요? 음식 세팅해 드릴게요. 뭔데요, 뭔데요? 오, 캠핑장 같다.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아이고. 싱싱한 낙지를 시작으로 큼지막한 전복에 보양식의 대표주자 장어가 올라가니까 말이죠. 바로 굽는군요. 오늘 여기서 우리 바라봐요. 해산물 총집합. 이야, 아, 여기 뭐 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캠핑 온 것처럼 음식 즐길 수 있는 해산물 바베큐 집이에요. 바베큐라고 하면 보통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굽겠지만 통영의 별미는 다릅니다. 해산물 바베큐. 야, 역시 싱싱함과 푸짐함은 이로 말할 수 없으니 가리비, 장어, 새우, 전복, 낙지, 우럭까지 총 6가지 해산물을 구워 먹는데 역시 재료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요. 그래도 심심하다 싶을 때는 기름장에 콕 찍어 먹으면 꿀맛이지만 쌈채소에 싸서 함께 먹으면 해산물의 싱싱함이 배가 됐나요? 아, 어떡해요. 바다를 배경으로 즐기는 해산물 바비큐. 한번 그 맛에 빠지면 손과 입을 멈출 수 없는데요. 어른 아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을 하을까? 바다 물이 깨끗하니까 그만큼 신선하고 이 해물 자체가 탱글탱글하게 좋은 거죠. 진짜 맛있습니다. 장어 자체도 엄청 통통하고 그 전복도 완전 살 움직이는 거 보이지? 새우도 통통하게 살도 많고 진짜 맛있습니다. 신신함이 끝판왕입니다, 진짜. 이 앞에 보이는 등대가 무슨 등대지, 저게? 경치집이네요. 맛도 맛있는데 경치가 좋다고 막 뷰맛집이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뷰맛집!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릴 것만 같은 시원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니 좋다. 이게 바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예뻐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추억을 만드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야, 연인 바다 카페에서 먹어서 그런지 정말 너무 신선하고 너무 연하고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바다랑 같이 살아 숨쉬네 이제 입에서. 눈과 입이 대만족하는 해산물 바베큐. 맛의 비결은? 장어부터 살펴볼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하면 끝나고요. 전복은 손질도 필요 없습니다. 옮기면 끝이고요. 낙지도 흐르는 물에 씻어주기만 하면 준비 완료. 비결이 없네요. 그냥 살아있는 걸 싱싱한 재료 그대로 그냥 손님한테 나가는 그게 컨셉입니다. 맛의 비결은 오직 하나. 지역에서 나는 해산물. 그러면 바로 들어오니까 진짜. 중간 마진이 그러니까 훨씬 저렴하죠. 아무리 신선해도 유통 과정이 오래 걸리면 맛이 떨어지는 법. 그럼요. 그래서 통영 산지에서 난 싱싱한 해산물을 주문 들어오는 즉시 손질해서 내놓는다고요. 아, 이 집 좋네요. 지금은 6종류 나가는데
겨울 되면 통이 구리 유명하니까 추가로 나가게 되고 여름철, 가을철 되면 새우구이, 대하구이 활구 살아있는 거 그것도 이제 취급하게 됩니다. 딱 여섯 가지 맞춰놓은 메뉴 같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통영에 나는 것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다른 종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들은 또 다른 외지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가능한 한 지향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만큼이나 공들이는 것이 또 있다는데요. 설마 조심스러운 발걸음의 주인공 주변을 살피는 주인장의 아내인데요. 손에 쥔 종이는 뭘까요? 주문표? 손님들에게 건네는데요. 뭐요? 그런데 주문표라기엔 글자가 빼곡합니다. 뭘 주신 거예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인쇄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해산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니 저도 알고 싶은데요. 숙지 다 했으면 먹어봐야겠죠. 야. 이거 좀 벌어졌네. 보는 거 아니에요? 물이 생겼어요. 주문을 띄워. 설명서를 보면서 아하. 알려준 방법대로 먹으니 어떤가요? 집에서 구워 먹을 때는 뭐 이렇게 구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도 따라 버려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먹는데 끓는 게 짜지니까 버리고 이렇게 먹고 하니까 부드럽기도 부드럽고 맛이 한층 더 있는 것 같아요. 슬기롭게 맛있게 해산물 굽는 법. 장어는 먼저 껍질이 석쇠에 닿게 올려 굽고요. 연기가 나면 뒤집습니다. 그리고 흰살 부분이 노릇노릇해지면 먹어야 제맛. 전복도 시작은 마찬가지인데 움직임이 멈추면 골고루 돌리고 1분 정도 더 구워서 껍데기와 살을 분리하세요. 입을 벌린 가리비에서 생긴 짠물은 버리고요. 껍데기의 가장자리가 탈 때쯤 먹으면 쫄깃하다니까요. 싱싱한 해산물 맛있게 구워서 먹읍시다. 한층 더 맛과 식감을 살린 해산물. 과연 그 맛은? 고소한 치즈에 푹 찍어 한 입 꿀꺽하면. 장어는 진짜 부드럽고 전복은 진짜 쫄깃쫄깃해가지고 식감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가리비도 굉장히 연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